수소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친구들 중 유독 나에게 진심인 것 같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SK E&S였어. 착한 에너지 기업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가 그런 걸 좀 잘하고 있더라고. 아무튼 지금 탄소 배출 문제 진짜 심각한 건 다들 알지? 그래서 자동차도 전기차가 각광받고 그러면서 나도 주목받은 거잖아. 그럼 이 작은 내가 엄청 많이 크게 필요하지 않겠어? 내가 중요한 건 알겠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환경을 해치지 않고 가치 있는 나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SK E&S 소문난 일타 강사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자. 들어와 들어와. 뭐든 물어봐. 다 물어봐. 안녕하세요. 에너지 이지 클래스 1타 강사 고임찬입니다. 얼마 전 SK E&S에 아주 특별한 신입사원이 입사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에너지 산업을 이야기할 때 이 친구 이름이 늘 빠지지 않고 있다죠. 오늘은 에너지 업계의 인싸 중에 인싸, 수소를 만나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수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이제는 수소경제라는 단어까지 수소라는 키워드가 연일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왜 유독 이 수소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왜겠어요? 에너지 업계의 트렌드가 친환경 가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자원도 무궁무진하고 게다가 탄소 배출마저 없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친구가 바로 이 수소이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지구상의 수소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물이나 탄소, 질소 등 다른 화합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소를 구분하기로 했는데요. 수소도 얼마나 친환경적이냐에 따라서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라는 세 가지의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은 대세야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96%를 차지하는 기호 1번 그레이 수소가 어필합니다. 난 저렴하게 많은 양 생산이 가능하니 완전 효율적이어서 전 세계 수소 대세는 나야. 자, 그런데 이 순간 이 초록색 얼굴을 띤 수소가 나타나서 한마디를 하는군요. 야, 근데 넌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서 그간 이산화탄소 너무 배출했다고 생각하지 않니? 명색이 친환경 청정에너지라면서 CO2가 웬 말이니?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이제 우리 수소도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아니, 이렇게 그레이 수소를 혼쭐 내는 이 친환경 부심으로 가득한 이 수소는 누굴까요? 바로 그린 수소입니다. 그럼 이번엔 그린 수소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난 풍력과 태양광 같은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든 수소라 탄소 배출이 하나도 없어. 전 친환경 그 자체입니다. 어? 이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파란 얼굴의 수소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데요. 넌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하고 대량 생산은 가능하고 기술력은 준비됐고? 네, 그린 수소는 의심의 여지 없이 궁극의 친환경 수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해지고 상용화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의 한 방씩 크게 날린 이 수소는 각 수소의 장점만 쏙쏙 갖고 있는 블루 수소입니다. 기존 그레이 수소처럼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해 경제성을 확보하되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활용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또 다른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CUS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막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1석2조의 유용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 SK E&S는 지금 가장 현실 가능한 친환경 수소, 블루수소에게 합격 목걸이를 드리겠습니다. SK E&S가 대량의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건 SK E&S가 가장 잘하는 사업 분야가 바로 LNG이기 때문입니다. 에? 아니, 수소 얘기하다 갑자기 웬 LNG 얘기냐고요? 아, 이 수소 목소리는 그러면 성우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우를 써 내가 하면 되지. 잘할 수 있죠. 전 세계 수소 대세는 나라고. 명색이 친환경 청정에너지라면서 CO2가 웬 말이니? 쿠키 영상 이거 쓰면 되겠네. 바로 안 쓰기로 점점점 끝내면 되잖아. 오케이. Okay.